일단 처음 센터에 입소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약간 서로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또 자주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따로 꺼내서 온몸을 만져주면서 이제 목욕이나 미용을 해주는 거라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애정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마리 국한되지 않고 저희 센터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일타로의 여행, 이번 목적지는 갈 곳 잃은 반려동물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첫 일과는 보호동에 머물던 강아지들을 일부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켜주는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 8마리 정도 데리고 나왔거든요. 보통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데리고 나오고 있고요. 오전에 보통 이제 9시나 10시쯤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1시간가량 아이들 이제 산책시키고 바람도 쐬게 한 다음에 이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개관한 이곳은 동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 중인데요. 어느덧 활동 4년 차, 현재 어떤 업무들을 맡고 있을까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사실은 유기된 견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 가지고 유기견 데려와 가지고 아픈 아이들은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 찾아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들 보호하는 거 사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설물 치우고 그리고 이제 예쁘게 미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 가지고 입양자들이 오면 이제 소개를 시켜 가지고 입양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책이 끝난 후 보호동 옆에 위치한 이곳은 공고방이라는 곳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한 동물들이 유기동물일지 또는 유실동물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데요. 일단은 신고받고 이쪽으로 강아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몸 안에 내장칩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산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 주인분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바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친구들처럼 이제 내장칩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여기 공고방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그 기간 안에도 주인분께서 찾아가시지 못하거나 하시면은 수의사님이 전염병 검사랑 접종 같은 걸 하고 나서 이제 크기랑 성별에 맞춰서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입양하실 분이 나오실 때까지 이제 거기서 쭉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곳은 신체적 상처를 입은 동물들이 머물기도 해서 다른 장소보다도 청결과 위생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어미 고양이가 목 쪽에 이제 상처가 나서 치료 목적으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 임신 상태였다가 이제 여기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새끼를 돌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끼가 일단은 너무 어리고 해서 다 클 때까지는 일단 아직 방사는 못하고 이제 새끼들이 사료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방사가 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 이제 엄마랑 같이 신고받던 장소로 가서 이제 거기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공고방에서의 열흘, 그 시간 내에 주인이 꼭 오길 바랐건만 결국 오늘 열흘의 시간을 다 채우고 유실이 아닌 유기동물로 분류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난 친구고요. 이제 저희 합사 보호동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합사되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미용이 들어갈 친구입니다. 이 강아지의 경우 발견 당시 앓고 있던 피부병으로 몸 일부의 털을 민 상태였는데요. 예민한 부위를 피해 조심스레 미용을 시작합니다. 전체 미용으로 봤을 때는 먼저 발바닥에 털이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털을 밀고 발톱 같은 거 잘라주고 그다음에 복부나 항문에 있는 털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몸 전신 털을 다 다리깡으로 다 민 다음에 그다음에 얼굴을 남기는 게 귀여운 친구들은 얼굴 가위컷이 들어가고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다 기계로 미는 식입니다. 1차 털 정리가 끝난 후엔 목욕을 시켜주는데요. 미용사의 손길에 가만히 몸을 맡기는 걸 보니 지금이 꽤 편안한가 봅니다. 미용을 처음을 할 때는 발톱을 하나 자르는 것도 진짜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또 이제 강아지들이 좀 싫어하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네, 다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그냥 시간이 약인 것처럼 네. 공고방에서 나온 동물들은 꼭 두 번씩 샴푸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길에서 생활하는 동안 쌓인 묵은 때를 싹 벗겨내 주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들을 이쁘게만 자르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여기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정말 필요로 한 미용이 필요하거든요. 미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런 친구들 이제 엄청 콩콩 엉키고 살에 막 이렇게 늘러붙고 하는 그런 친구들 미용을 해주고 나면은 아 진짜 하길 잘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용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동물들과 살을 맞닿는 순간이 더 많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마주할까요? 정을 좀 주면은 나중에 떠나보낼 때 좀 마음이 아프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 손길을 줄 수 있을 때 많이 주자라는 편이라서 이제 미용을 하거나 미용이 끝나고 나서도 좀 많이 안아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하는 편이에요. 푸른 하늘 아래 바람은 살랑이는 맑은 오후. 갑자기 직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케이지와 그물망 등을 싣더니 빠르게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친 고양이 신고가 있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에 치인 듯한 고양이가 대로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상처가 있다는 말에 더욱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한 춘향호 정도까지 왔는데요. 혹시 이쪽으로 가다가는 건물 그 도로편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온가요? 아, 저희 지금 가는 방향으로요. 달리고 달려 도착한 현장.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탐색에 나섭니다. 일단 저희가 둘러보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혹시 뭐 누워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걷고 있었죠? 아, 네네. 네, 지금 주변에서는 보이진 않는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신고자분이 계셨어야 되는데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신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지금 치였는데 걸을 수는 있어가지고 조금 도망간 것 같거든요. 이런 신고들이 좀 많긴 한데 주변을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길고양이들의 경우 발도 재빠르고 사람을 경계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어디론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떠나기엔 마음이 영 불안한지 이곳저곳 샅샅이 살펴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죽었어요? 아이고.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 채 소화되지 않은 사료를 토해내고는 잠을 자듯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삶, 그저 조금이라도 덜 아팠길. 사체를 보거나 했을 때는 이제 좀 마음이 좀 좋진 않으니까 빨리 이제 데리고라도 가줘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동물들이 이제 자연사하거나 이제 사고로 죽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일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 동물보호센터에 감사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입양 상담을 받았던 분이 심사에 통과해서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러 온 건데요. 상담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먼저 혹시 이렇게 따로 보고 오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혹시 원하시는 조건이 있는지 여쭤봐요. 뭐 크기라든가 뭐 색상이라든가 성별이든가 다들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최대한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미리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강아지들을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 성격은 어떻고 어떤 강아지랑 합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아지의 그런 성격들을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공고 번호로 불리던 이 강아지에게 딸기라는 예쁜 이름이 생긴 순간 딸기야 가서도 꼭 행복해야 해. 이제 곧 오실 분은 충남 당진에서 오시는 분이신데요. 계속 보더콜리만 쭉 키우셨던 분인데 저희 센터에 지금 보더콜리가 딱 한 마리 남아있거든요. 그 친구를 입양을 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전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좀 작성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보낸 보더콜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보더콜리를 입양하고자 방문한 신청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사진만 보고 일단 오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볼 때는 왜 저희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좀 내가 데려가서 키울 수 있나 없나 막 이런 자신감이 좀 없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직접 보니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처럼 같이 살아야죠. 저희는 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데리고 가게 되면은 저희 이번에 다시 캠핑카도 새로 손보고 같이 전국으로 여행 다닐 예정입니다.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바로 이런 순간이 동물보호센터의 원동력이 됩니다. 약간 우려는 했어요. 보더콜리 치고 덩치가 좀 있는 친구라서. 근데 좀 너무나 좋은 주인분이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동물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동물보호센터. 당신은 지금 어떤 여행을 즐기고 있나요? 여행 갈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약간 설레잖아요. 그 목적지로 갈 때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매일이 출근하는 그게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갈까 하는 그런 설렘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 덕분에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사람과 반려동물의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의 여행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